오늘은 이든이 이연이 두 아들의 생일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아.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가까워? 많이 나네. 한 달이네. 한 달. 저걸 어떻게 합쳐서 하냐? 아. 저희 애들이 너무 장난꾸러기여서 아, 두번 하면은 저 쓰러집니다, 저희. 아, 힘들어서. 저게 뭐 일하는 문화는 아닌 거죠? 이런 문화는 아니고요. 예, 제 마음대로입니다. 아빠의 문화. 야, 저건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좋다. 나는 이해는 안 되는데 좋다. 나는 좀 한꺼번에 생일, 결혼기념일, 첫 만남 뭐 그런 거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니? 우리 부부의 기념일로 부부의 그냥 기념일은 부부의 기념일은 합동으로 그냥 아, 잘못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생일 선물을 사러 타지리시라고 하는 전통 시장을 가려고 합니다. 타지리시 시장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아, 진짜 차가 많나 보다, 저기. 진짜 많아요, 차. 그래서 저희도 택시를 타고 가고 있고요. 이라는 합승 택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합승구나. 합승은 해요. 목적지가 같은 사람과 주요 거점에서 합승하면 됩니다. 남녀 합승이 되나 또?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런 같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아 잠깐만 이거 지금 합승을 이렇게 할때 남녀 모르는 사람 같이 타도 괜찮아요? 아 배 아프고 그런 거야. 괜찮아요. 아니 이 사람 다르잖아. 된대 된대. 아니 버스는 안 되는데 택시 되는 거예요? 된대. 택시는 돼요. 아니 앞뒤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앞뒤 건 조금 그렇긴 안 맞아요. 해요. 그 나라가 그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쵸. 뭐. 어떻게 우리 바꿔? 저기 할게 없어. 그러니까 저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신기하네. 호주도 신기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두고 앉아 계셔. 아, 심지어 앞에 사람은 내렸네, 벌써. 아까 타고 있었는데. 택시비는 원래는 한 1,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뭐야. 궁금해요. 과연 한 사람당 0.2달러 나왔습니다. 싸네. 엄청 싸요. 야, 그럼 택시를 이용해야 되겠네. 기름값이 싸니까. 아, 기름값이 싸니까.